이번 강의에서는 이형식 동사, 불완전 자동사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유사보호라고 하는 다소 어려운 개념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보호와 유사하긴 한데 사실상 보호가 아닌 보호를 의미합니다. 보호인 듯 보호 아닌 보호 같은 보호죠. 제가 이형식 동사를 처음 시작할 때 상태변화 동사, 상태유지 동사, 오감 동사, 판단 입증 동사 이렇게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해서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들을 암기하는 것이 좋다고 권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형식 동사들은 이렇게 범주에 따라 구분하고 암기하기 쉬운 반면 독해에 등장했을 때 해석하기 까다로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사보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이형식 동사들을 잘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의 문장을 한번 보세요. 다이형은 유사보호 구문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고 회화나 독해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문장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는 젊어서 죽었다. 또는 그는 요절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Who would you have us back, Lord Baelish? Robb Stark is dead. I'd have you back, Robin Arryn, Lord of the Vale. Robin Arryn is a sickly little boy. Sickly little boys sometimes become powerful men. More often they die young. I adored Lysa with all my heart. What? You can't marry this guy? Why not? Well, for one, his name rhymes with butt. I don't care. I'm gonna have a big, fat Egyptian wedding. Spoiler alert! King Tut dies young. Are you sure you've thought this through? Oh, trust me, I thought it through. 그런데 이 문장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주어 he와 동사 died 뒤에 형용사 0이 뒤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형식 문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형식 동사들 중에 나이가 있나요? 상태변화 동사, 상태유지 동사, 오감 동사, 판단 입증 동사 그 어떤 범주에도 die는 속하지 않습니다. 다인은 일형식 동사예요. 사실상 주격 보호를 취할 수 없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는 젊어서 죽었다. 주어인 히를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보호란 주어 또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형식 문장이 될수 없는 일형식 동사인 다이가 마치 주격 보호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장의 보호인 척하는 형용사를 유사보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장이 생겨나느냐 하면 유사보호는 분사구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분사구문에 관해서는 영문법 강의 29강을 참고하세요.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분사구문을 왜 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위두 개의 문장 he died와 he was young 사이에 때, 이유, 양보 조건, 부대 상황의 접속사들 중에서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그는 젊었을 때 죽었다. 그는 젊었기 때문에 죽었다. 그는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 그는 젊었다면 죽었다. 그는 젊으면서 죽었다. 조건과 부대 상황만 좀 어색하고 문맥에 따라 때, 이유, 양보의 접속사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접속사가 굳이 없어도 두 문장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면 접속사를 생략할 수 있죠. 그리고 두 개의 절이 접속사 없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종속절을 분사구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 규칙은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주절의 주어 he와 종속절의 주어 he가 같을 경우 종속절의 주어 he 생략, 동사들의 시제가 같을 경우 종속절의 동사 was를 현재 분사 being으로 전환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being 역시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형용사인 0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he died 0과 같은 이형식 문장이 아닌 이형식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동사 리턴 역시 이형식 동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세 번째 문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he returned and he was safe를 분사구문으로 전환한 he returned safe도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아닙니다. 세 번째 문장은 그는 안전하게 돌아왔다. 네 번째 문장은 그는 안전한 상태로 돌아왔다. 이 정도의 의미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인다고 보면 돼요. 네 번째 문장은 he returned safe and sound 형태로 많이 씁니다. 사운드는 형용사로 쓰이면 건강한, 건전한의 의미가 있습니다. Think different는 스티브 잡스가 자주 써서 유명해진 말이죠. Think는 이형식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think differently, 다르게 생각해라라고 말해야 하는데 유사보호를 사용해서 think different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되어서 생각하라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think differently를 좀더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그 밖에 arrive exhausted, 지쳐서 도착하다와 같은 표현도 자주 쓰이는 유사보호 표현입니다.
명사가 유사보로 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 문장은 원래 he died when he was a millionaire인데 역시 절을 구로 전환하는 규칙에 따라 a millionaire만 남게 된 것입니다. die young, return safe, think different, arrive exhausted 이 네 가지가 유사보와 관련하여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외에 유사보어처럼 보이는 문장이 발견된다면 분사구문과 연관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해석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재에는 유사보어가 아마 97페이지 분사구문편에 실려 있을 겁니다. 원래 이 형식 문장을 설명하다가 분사구문과 연관성이 많아서 분사구문 쪽으로 옮겨놨다가 다시 이 형식 문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강의가 재미있었거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추천 및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